자, 정치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정치 이야기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대 당이지만 그 의원 탐나네.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당의 의원 누가 탐납니까? 라고 했는데 누가 1위로 꼽혔을까요? 자, 그 다음에 후에 막급 철수의 한숨.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가 뭔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상대 당이지만 그 의원 탐난다. 양당에서 1위 한 사람들이 있죠. 네, 양당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진 건데요. 여당 쪽에서는 야당 의원인 그 조성태 의원이죠. 조경태 조경태 의원. 예. 의원을 1위로 꼽아서 계파를 초월해서 합리적으로 발언을 한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없애고 솔선수범한다. 예. 이런 소신이 있는 모습 때문에 저 의원을 당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경태 의원 사실 궁금해요. 과연 이 왜냐면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인데 부산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텃밭이고 과연 새누리당으로 갈지 안 갈지 이런 궁금한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경태 의원을 한번 연결해서 그 속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1위가 나온 분 누군가요? 예, 야당 쪽에서 꼽은 스카우트 대상 1위는 예. 김무성 아, 대표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를요? 그렇습니다. 예. 이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리더십, 저는 저 대목에 좀 눈길이 가던데요. 지금 야당 상황에서는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당 대표나 당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에서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리더십 있게 견인을 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리더, 이런 리더들을 야당에서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선정이 된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으시네요. 자, 동정민 팀장. 네. 지금, 오늘 조사에서 보면,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 보면, 각 당을 인물로 한번 묘사를 해달라 이런 네. 또 주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예.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새누리당을 인물로 묘사를 해보면 예. 젊은 사람에게 나이를 운운하며 자리를 차지하는 60대 할아버지. 아, 60대면 사실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분들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나이, 예. 조금 건의적이고 뭔가 좀 완고하고 이런 이미지인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시민단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농성하는 20대 영성. 그러니까 시민단체 앞에서, 앞에서 예. 마이크를 잡는다는 건 서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데는 앞서 있으나 뭔가 정리는 좀안돼 보이는. 그리고 농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정당이 뭔가 갈등을 중재하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주장만을 펴는 그런 20대 여성의 이미지가 많이 꼽혔습니다. 예, 참 재밌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조경태 의원, 지금 여당에서 꼽은 데려오고 싶은 의원 1순위로 꼽혔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신가요? 아,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 전화 통하게 되네요. 자, 네. 지금 여당에서 가장 모셔오고 싶은 분으로 꼽히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궁금한 것,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와라! 이렇게 하면 지금 부산이 지역구신데 갈 생각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희 당이 12%에서 15% 정도 정당 지지율을 보일 때 저는 45%의 어떤 득표율로 제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미 우리 국민들은 당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보다는 그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평가를 저는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어디에 소속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저는 비춰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도, 아유,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새누리당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순천 곡성에서도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사하을 주민들께서는 당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평가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하을 주민들을 위대한 유권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현 의원 사건 또 서른 의원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불거졌는데 그때마다 좀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당내에서 조금 손가락질하는 그런 의원들은 없나요? 일부 뭐 좀 편치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동안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상대당이나 상대편에게 잘잘못을 따지려면은 우리 스스로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대로 일관성과 소신을 지켜오는 그런 정치인으로 아마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뭐, 당에서 자주 보는 분이죠, 조경태 의원. 네. 예. 1위 할 줄 알았습니다. 아, 1위 할 줄 알았어요? 네. 예. 예. 왜냐면요. 바로 새누리당과 어떤 그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당시 임진왜란 때도 적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추모하는 외군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민주당이라는 깃발로 3선을 내리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에서는 무섭고도 참 부러운 거죠. 예. 자, 저런 의원들 각 당에 다 있는데 젊은 의원들 계속 소신껏 발언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랜만에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속내를 지금 다 털어놨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뭔가 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후회하는 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참 좀 그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 그러세요? 예, 왜냐면요. 예.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점 예.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개혁이다. 그러면 전문 분야인 뭐 IT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예.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보도를 읽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예. 왜냐면요. 안철수 대표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새정치입니다. 새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2012년 대선 때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을 합당해서 만든 정당의 이름이 뭡니까?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를 떼야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소속돼 있는 당의 당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전공이 아니라는 게 정치개혁인데 왜 그러면 정치개혁에 그렇게 그동안 목을 맸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죠. 2012년 때부터 마치 정치개혁 그리고 새정치 이런 것이 자신의 전유물인 양 하고 들고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를 받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당내 의원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그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자꾸 국정원 댓글 논란을 본인이 말을 할 때마다 좀 들었던 생각이 본인이 맞는 색깔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같은 것은 박 대통령의 강한 비전이기도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더욱 강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본인이 새로운 것을 제안을 하면서 정책적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계속 본인이 후회했지만 무슨 국정원 댓글 개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 현안에 자꾸 묻히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도 상당히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경제와 교육을 하겠다는 것도 참 막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신문을 읽은 독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헌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본물 발언으로 불거진 여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정쟁만 만들 것 같다. 김무성 대표 발언 기가 막혔다. 국감 기간에 외국에 나가서 개헌 얘기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꽂히면 돌에 새기듯 바뀌지 않는 도그마가 있다. 예, 예. 도그마가 있다. 예. 도그마라는 게 뭐 신의 계시에 의한 진리 이런 뜻인데 불변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외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보인다. 예, 청와대에서 뭐 특별히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네,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예. 아직 안철수 의원 지금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예, 공식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한번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